와, 역시 장원영님의 몸매 비결은 이 필라테스였구나. 좋았어. 우리도 장원영님이 하신 동작들로 명품 몸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이죠? 아이브 장원영님의 군살 제거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장원영님께서 전창시에 나와 몸매가 예뻐지는 필라테스 동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나름 저 신진이가 필라테스 마스터 출신이잖아요? 톡톡이들이 장원영님처럼 예쁜 몸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장원영님께서 하신 동작을 홈트 버전으로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우리도 원영님처럼 명품 몸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톡톡이들의 운동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 출석 체크 이벤트로 층간소음 방지 슈크림 매트를 3주간 매주 5분에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건강한 몸도 만들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장원영님의 명품 몸매 만들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 누워서 진행될 겁니다. 동작은 레그 업셋다. 두 다리를 위로 올려서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다 펴기 힘드신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웨이트에서는 우리 레그 레이즈라고 불리고 필라테스에서는 정확하게 레그 업앤다운이라는 동작 이름으로 불려요. 자, 이 동작을 리포머라고 하는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자, 스프링의 저항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자극이 잘 오게 매트 위에서 중력에 대항해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극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복부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거든요. 자, 오늘 모든 동작 필라테스 루틴을 우리 홈트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해요. 자, 실제로 전참시에 나와서 장원영님께서 진행하셨던 필라테스 동작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 동작들을 몽땅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영님 몸매 우리도 될 수 있겠죠? 톡톡이들 우리도 아이브 돼보는 거야 오늘. 조금만 더 힘내세요. 후, 좋아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레그 서클이라고 하는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무릎이 다 펴기 힘든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장원영님이 이 동작을 통해서 계속 고관절을 풀어주셨는데요. 자, 우리도 똑같이 동작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이브에 이런 운동 루틴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또 제가 아이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모든 노래를 다 요즘 듣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자, 우리 장원영님처럼 또 안유진님처럼 나머지 멤버들처럼 예쁜 몸매를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배 힘으로 꾹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 동작은 고관절을 풀어줌과 동시에 배에 단단한 힘을 주는 동작이에요.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다리를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톡톡이들. 자, 우리 원영님 몸매 상상하면서 다리도 길쭉해지고 몸도 슬림탄탄해지는 거를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 좋아요. 잘하셨어요. 세 번째 동작은 틀리라는 동작인데 무릎을 접어서 잡고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 등이 꼬부장이 아니라 등을 길게 폈다가 다시 내려갈 거예요. 혹시라도 올라오기 힘드시다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 동작은 필라테스의 틀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원래는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가는데 이게 힘들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동작은 복부의 탄력을 만들어주고 척추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척추가 예쁘다는 말은 척추가 부드러워진다는 말과 똑같은데요. 자세도 곧고 예쁘게 바꿔주는 그런 좋은 동작 중 하나입니다. 자, 톡톡이들 숨을 쉬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호흡을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필라테스 동작들을 매트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원영님 루틴 끝까지 한번 열심히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해요. 호흡도 내뱉어 주면서 속도는 저에게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잘하셨고요. 반대쪽 바로 해볼게요. 왼쪽 무릎을 접고, 혹시라도 지금 다리를 펴서 갈 수 있다면 펴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고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운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목표를 두어줍니다. 자, 손은 그대로 계셔도 되고 우리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듯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발목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원영님이 진짜 이 동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유진님도 필라테스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진짜 강사인 제가 봐도 강사만큼이나 완전 수준급의 동작이었어요. 자, 몸매에는 다 비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텐데,
진짜 아름다운 귀에는 엄청난 노력이 항상 숨어있는 법입니다, 톡톡이들. 우리도 이 노력의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윗등급 터주시고 오늘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차곡차곡 한번 노력으로 채워나가 보도록 해요. 으아,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 너무너무 이제 준비가, 재미있는 동작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양손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해주고 브릿지 업! 이렇게 올릴 거예요. 와, 자, 요 동작은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잡고 갈 거예요. 무언가를 쥐어 잡듯이. 자, 장원영님께서는 필라테스 기구 중에 캐딜락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엉덩이 힘으로 무릎까지 펴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무릎은 피진 않을 거지만 더욱더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게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낼 거예요. 그리고 필라테스 기구를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손도 꼭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럼 팔 안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처진 엉덩이를 힙업시켜줘서 뒤태가 예뻐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허리가 꺾여버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자, 원영님 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 모두 다 원영님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원영님 효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자, 엉덩이 계속 위로 끌어올리면서 화이팅! 예, 좋아요. 자,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양손을 가슴 옆에 놓고 스완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 전참시에서는 스완 다이브라는 동작을 리포머라고 하는 기구 위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이 스완 포지션을 통해서 똑같이 매트에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등 뒤랑 엉덩이를 단단하게 조여줘서 뒤태 메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장원영님처럼 예쁜 몸매 얻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살은 천천히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살도 분명히 출렁이는 지방이들도 탄탄한 근육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원영님 몸매 생각하면서 끝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해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끔 끌어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오면은 필라테스는 꼭 기구가 아니더라도 매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명품 몸매 만들기 진짜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넘어져요. 자, 그대로 무릎 따라서 올라오시고 다리 한쪽 옆으로 놓아주세요. 자, 그대로 손은 머리 뒤로 밑에 있는 손 바닥 짚어 내려갈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서 옆구리 쪼여주세요. 자, 혹시라도 이게 힘든 톡톡이들 손목 아프다 싶으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가시고, 자, 이 동작은 원영님께서 우리 박스 가지고 박스 위에 앉으셔서 사이드 밴드라는 동작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자, 자극점은 똑같거든요. 기구가 아니지만 똑같은 근육 자극점입니다. 어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복부 근육과 뒷구리 살까지 함께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 저 보시면 무릎 위에 골반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엉덩이 쪽에 힘을 주고 이 발은 발끝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놓아주시면 훨씬 더 근육 지지가 잘 돼요. 그래서 근육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오, 자, 옆구리 잘록해진 거 느껴지시죠? 제가 또 필라테스 마스터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필라테스 동작 나오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자, 반대쪽 가볼게요. 지금 필라테스랑 아이브 합쳐지니까 난리 났어. 흥분했어. 자, 손 머리, 한 손은 바닥, 터치. 올라올 때 내 옆구리를 조이면서 올라오세요. 자, 이 동작은 우리 허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뱃살을 쏙 집어넣어주는 동작 중 하나예요. 저희 회원님들도 실제로 이 동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자, 저 신진이가 기구 없이 매트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연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짜와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구 없이 집에서도 자극 느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잘할 수 있어요. 자, 원영님이 지켜보고 있다 상상하면서, 또 진이 언니가 여러분들 보고 있다 상상하면서 어깨 긴장 풀고 스마일 웃으면서 예쁜 아이들처럼, 자, 우리 아이브 됐다고 상상하면서 자, 가보는 거예요. 자, 아이브 노래 뭐 좋아해? 저 진짜 요즘에 러브 다이브랑 애프터 라이크 노래 진짜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한번 흥얼거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린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마지막에 힘내세요. 자, 양손 이렇게 뭐 도구를 잡듯이 그 다음 뒤로 기울일 건데 허리가 꺾이지 않게 무릎부터 어깨까지 사선 일자 만들어줍니다. 자, 동작 방송에서는
뒤로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초보자분들은 허리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벅지가 슬림 탄탄해지고 얇아진 동작이에요. 자, 앞벅지가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리가 더 슬림해지고 예뻐집니다. 자, 무릎부터 어깨까지 계속 사선 일자를 유지해주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춰주세요.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브 원영님의 루틴 마지막입니다. 자, 필라테스 루틴. 끝날 생각하니까 아쉬워, 진짜로. 이런 게 처음이야. 안쪽 허벅지 힘 단단하게 주고, 와, 지금 몸 엄청 덜덜거리는데 벌써 쫀쫀해지고 탄탄해진 느낌이야. 자, 5초만 더 힘내볼게요. 마지막 4, 3, 2, 1. 와,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의 운동 끝. 뚝뚝이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예. 뚝뚝이들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누구보다 오늘 제가 엄청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동작들은 방송에서 아이브 장원영님께서 직접 하셨던 필라테스 동작을 재구성해보았는데요. 꼭 필라테스라는 게 기구가 아니더라도 매트에서도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원영님 필라테스 루틴을 꾸준히 해보시면서 원영님처럼 슬림 탄탄한 몸매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톡톡이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톡톡이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블로그에 다이어트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하는 방법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한 톡톡이들은 제 블로그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생활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제 브이로그 혹은 제 인스타그램에 방문해보세요. 아마 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톡톡이들, 제가 내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살을 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 또 심리적으로 접근한 다이어트 방법들 등등 다양한 이론 강의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론 강의는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심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차기차기 만나보도록 해요. 사랑하는 톡톡이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원영님도 안녕. 톡톡. 유후 and I small than I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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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light oh oh 다라라라라라라.